저런, 뽀로로의 집이 잔뜩 어질러졌어요.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해볼까요? 축구공. 우산. 신발, 목도리, 연필, 카메라, 시계. 장갑. 우와! 집이 훨씬 깨끗해졌어요. 우리도 스스로 물건을 정리해봐요. 축구공. 우산. 컵. 달력. 신발. 목도리. 연필, 카메라, 시계, 장갑. 저런, 뽀로로의 집이 잔뜩 어질러져서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해볼까요? 거울, 농구공, 드라이어, 모자. 야구방망이, 양말, 책, 인형, 화장지. 안경. 우와! 집이 훨씬 깨끗해졌어요. 우리도 스스로 물건을 정리해봐요. 거울, 농구공, 드라이어, 모자, 야구방망이, 양말, 책, 인형, 화장지, 안경. 오늘은 신나는 날이에요. 친구들은 함께 모여 제비뽑기를 했어요. 난 철팀이네. 그래? 난 백팀인데. 혜인이 쌤 에디와 함께 백팀이 되었어요. 그런데 청팀 친구들이 백팀을 놀려댔어요. 뭐야, 느림보들만 모였네. 그냥 포기하시지. 백팀 친구들은 청팀 친구들이 얄미웠어요. 두고 봐, 우리가 꼭 이기고 말겠어.
첫 번째 경기는 멀리뛰기였어요. 차차! 그런데 태연이는 조금밖에 뛰지 못했어요. 두 번째 경기는 공불리기였어요. 그런데 태연이는 그만 공을 놓쳐버렸어요. 세 번째 경기는 줄다리기였어요. 태연이는 줄을 놓쳐버렸어요. 태연이는 친구들이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국 울상을 짓고 말았지요. 그러자 친구들이 말했어요. 괜찮아, 질 수도 있지. 그래,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태연이는 친구들의 말에 따랐어요. 하지만 청팀은 서로 잘난 척만 했어요. 내가 제일 잘했어! 잠시 후 마지막 경기인 이어달리기가 시작되었어요. 에이, 잘하던지 말던지. 그때 뽀로로가 갑자기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 나 없이도 잘하나 보자고. 에디는 뽀로로보다 빠르게 바퀴를 넘겼어요. 하지만 루피는 루피를 따라잡히고 말았죠. 태연이는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를 했어요. 그러자 앞서가던 포비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결국 태연이는 먼저 골인했어요. 우와, 역전이잖아. 정말 잘했어. 백팀은 3점을 더 받아 청팀과 공동 우승을 했어요. 태연이는 친구들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답니다. 저런, 친구들의 집에 불이 났어요. 어서 소방관이 되어서 불을 꺼주세요. 물을 발사해서 친구들을 구해주세요. 전부 꺼졌어요. 친구들은 소방관이 정말 고마웠답니다. 물을 발사해서 친구들을 구해주세요. 안녕!
불이 전부 꺼졌어요. 친구들은 소방관이 정말 고마웠답니다. 뽀로로 마을에 도둑이 나타났어요. 경찰관이 되어서 도둑을 잡아주세요. 차를 타고 도둑을 잡아주세요. 드디어 경찰관이 도둑을 잡았어요. 도둑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답니다. 차를 타고 도둑을 잡아주세요. 드디어 경찰관이 도둑을 잡았어요. 도둑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답니다. 친구들이 배달을 기다리고 있어요. 배달원이 되어서 물건을 배달해주세요. 우체통과 같은 색의 상자를 선택해주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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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배달받은 물건을 자랑하네요. 이게 다 멋진 배달원 덕분이에요. 우체통과 같은 색의 상자를 선택해 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친구들이 배달받은 물건을 자랑하네요. 이게 다 멋진 배달원 덕분이에요. 이런 친구들의 침대가 고장났어요. 목수가 되어서 새 침대를 만들어주세요. 왼쪽, 오른쪽 톱질을 해주세요. 망치로 못을 박아주세요. 나무에 색을 입혀주세요. 침대를 알맞게 조립해주세요. 너무 멋져요. 친구들은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왼쪽, 오른쪽 톱질을 해주세요. 망치로 못을 박아주세요. 나무에 색을 입혀주세요. 침대를 알맞게 조립해주세요. 너무 멋져요. 친구들은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직업이에요. 화가가 되어서 친구들을 멋지게 그려주세요. 색칠을 해서 그림을 완성해주세요. 그림을 완성해 주세요. 색칠을 해서 그림을 완성해 주세요.
정말 멋져요. 화가는 친구들을 초대해 전시회를 열었답니다.